마음에 드시는 색상을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원하시는 이니셜이나 쓰고 싶은 문구를 한번 골라주실까요? 아, 네 이름을 써놓으면 되겠다. 제 이름이요? 좋아하는 것보다 팔리는 위주로 해주셔야 되는데. 동원이 폭탄 쓰셔야 돼요, 우산. 우산.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요, 형? 나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티 안 나? 오늘 비주얼이랑 좀 어울리는 알바세요. 뭔데 오늘 비주얼 관련한 게? 비즈 공예 알바입니다. 아, 비주얼! 아세요? 당연하지. 우리 누나랑 엄마가 남대문에서 도매했었어. 응. 나도 거기서 이제 알바를 했었지, 엄마 가게에서. 형, 오늘 근데 게스트가 있어요. 누구? 아, 저 살게요. 고양이야? 뭐 어떻게 간판이랑 키가 똑같아? 한기범인가? 누구세요? 승찬아! 승진아! 우산이 이게 제 거네요. 이게 제 거네, 형이. 형도 근데 되게 순탄인데 되게 확실히 잡아보이네. 그 전에 퀴즈왕 게스트들을 하면서 이제 막놀이 하느라고 기분 좋았지. 거기까지야. 말은 높여라, 이 새끼. 여긴 뭐 장소 미리 뭐 이런 거 없나 봐요? 밥도 안 주고 그냥 뭐 오면서 그래도 밥 뭐 먹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냥 바로 가네? 그게 말이 맞니, 넌? 키나 재고 가잖아. 180은 저 어깨에 오는 거예요. 키 몇이세요? 나 87. 6학년 때 몇이었어? 내가 6학년 때 너 몇이었어? 그럼 지금 몇이에요? 187이라고 병신. 지금 나 6학년 때 188이었어. 지금 네 키였다고 이 새끼야. 알아서. 키는 형이다 이 새끼야. 여기 가는 거 아니야?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라고요? 근데 너 피가 림보로 다녀야 되나? 기어 들어가야겠다 너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뭐 동굴이야? 실내라 그래서 꿀빨할 줄 알았더니 구력스럽네. 실내라는 것만 듣고 온 거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인사하고 있었어? 겸손해라. 그래 한 잔 한 잔. 방성규라고 합니다. 여기 하승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사실 비즈공예 하면 이게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까 승진이가 손이 크잖아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손이 커도 손끝이 굉장히 예리해요, 딱 보면. 예쁘다. 네, 네. 우리 와이프가 저를 유일하게 저를 좋아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목소리랑 손. 그게 결혼의 이유죠? 높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 옷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입고 있으니까 그거 같지 않아요?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 인정. 저희가 비즈가 주력 상품이어서 해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승진이 너는 저기 끼리끼리에서 이거 한번 만들어보지 않았어? 네, 만들어봤죠. 이미 만들어봤어. 잘 만들어요. 세심하거든요. A형이라서. 너무 세심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약간 싸워요. 특히나 여성분들하고 많이 싸우는 편이니까. 전 AB형이어서 사이프여서. 오! 간단한 거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이제 오늘 만들어보실 건데 오늘 만드시는 거는 사가시는 거. 동성권 이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색상을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쌤이 하신 게 어떤 것들이에요? 요거랑 요거. 가장 잘 팔리는 것들. 본인이 한 게 보통 제일 잘 나가요? 그럼요. 본인이 제일 많이 사는 건가 보다. 유행하는 게 여러 가지 색깔로 교차해서 해놓던데. 요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주, 그냥 무지개로.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원하시는 이니셜이나 쓰고 싶은 문구를 한번 골라주실까요? 아, 네 이름을 써놓으면 되겠다. 제 이름이요? 좋아하는 것보다 팔리는 위주로 해주셔야 되는데. 중심줄이고요. 네. 중심줄 뒤로 가서. 고마워. 네, 이거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빨주노초 무지개 색깔로 이거를 이만큼 넣어보실까요? 여기에 넣어서 빨주노초 파남부 한 번만 하고. 네. 오, 이게 쉽지 않구나. 어렵다. 약간 인형 눈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섬세하신 분들이 잘하겠다. 쌤은 하루에 이거 만드시면 몇 개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10개 만들어 갔어요. 10개를 만드시면 몇 개 정도 팔려요? 2개. 그럼 남은 건 어떻게 돼요, 보통에? 저희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사는 거죠. 내가 만들고 내가 내돈 내가. 아, 저는 좀 팔려 붙었어요. 솔직히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예뻐요. 팔릴 것 같아요. 쌤, 이거를 그럼 어디다 넣는데? 여기 끝? 반대쪽 끝에 비즈 하나를. 아, 어디다 넣으라 했죠? 왜 이렇게 못해? 그냥 저는 동그랗게 이것만 해도 되지 않아요? 무지개로만요? 그것도 잘 팔려요. 흔들어서 뽑게 하시는 거나? 아니, 이제 약간 심플하게. 뭐야, 무지개까지 왜 뺐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이거 다 넣나요? 이 정도는 되지 않아요? 무지개 재주가 있네, 보니까. 선배님, 저도 됐어요. 너무 예쁘다. 촬영 불렀어요. 이제 된 거 같은데? 이제 낙낙이 부분에 본드를 한 방울만 묻혀주시면 1, 2분 동안 말려주면 돼요. 마스크 쓰고 뭐라. 만들기 클래스 하러 오신 손님분들이 있어서 가서 같이 해보실게. 동굴이야, 동굴. 머리 조심하게 어깨 조심해야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클래스 진행해주시면은 네. 클래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너 누구한테 인사 중이야? 워낙 겸손해가지고요. 꿈이 나올 겁니다. 저희만 잘 따라오시면. 기대되세요! 네. 오늘의 비주공예 레슨 시작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팔찌인데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차고 다니는 느낌이죠, 이게. 늘어나는 실 보이세요? 여기다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꽂으세요, 뭐 알맹이. 원하시는 알맹이들 구멍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예, 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를 자르는 길이는요? 성기사님 자르는 길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둘레를 감안하셔야 돼. 오늘 좀 여유 있게 줄 하시는 게 나중에 편해요. 두 분 혹시 쌍둥이세요? 네. 오, 그래, 나도 닮았다 했어. 일란성이시죠? 네. 취향도 좀 비슷하고 그러세요? 어때요? 아, 이상형 이런 것도 비슷하시고. 남자친구도 쌍둥이. 아, 남자친구도 쌍둥이에요? 오, 뭐야? 그분들도 일란성이에요? 네. 오, 뭐야? 사귄 날도 거의 비슷하세요,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중국에 쌍둥이 축제라고 있어요. 여기가 쌍둥이가 다 뭐예요? 한천 쌍둥이. 아, 진짜로? 네. 우리가 유튜브 가게 아니고 여기가 유튜브 가게인데요? 승지은이가 한번 가볼래? 네. 이거요? 아, 네, 이거 네. 좀 얘 좀 도와주세요. 이거 마음이 어떠세요? 승진아. 선생님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 훌륭한데요? 어떤 게 망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뭔가 색깔이 그라데이션 하고 싶은데. 이거 네가 낀 거잖아. 승진아, 손님한테 네가 뭐니? 감사합니다. 자세만 저자세요. 선생님 이거 잘하면 어떻게 하세요? 잘했으면 이거를 한번 묶으셔야 돼요. 승진아. 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그럼 뭐 많이 팔릴수록 더 인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인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 인센? 인센? 아, 인센이 아니라 인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직원으로서 이런 혜택이 있다. 일단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만드는 게 가능. 아니, 헤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머리 연습을 하려면 마네킹을 사서 가발을 씌워놓고 이걸 연습을 하는데 자기 비용이 든다고 하던데 여기는 자기 비용이 안 들고. 아, 네. 여기는 자기 네. 비용은 안 들고 이쁘면은 사장님이 또 그걸 샘플로 하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선배님이 만드셨는데 이거 괜찮다 해서 샘플로 했는데 이게 많이 팔려요. 거기에 대한 뭐 혜택? 그것도 월급. 고마워, 네가 최고. 아, 역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 주시는 게 많아. 맞아. 어떤 혜택? 제 생일 때 에어팟 사주셨어요. 오, 이거는 크다. 아, 에어팟이네. 조금 더 큰 것도 있어. 그리고 이사 갔는데 제습기도 사줬어요. 와. 그리고 곧 생일인데 이제 에어프라이기 사주실 거예요. 와. 쉽지 않은데 에어팟 그런 선물들을 때마다 챙겨주신다는 게. 그럼 우리 사장님이 이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 이제 8년. 그럼 사모님도 같이 하신다 그랬죠? 네. 사귀자마자 바로 사업자 내고 시작했어요. 이 일 시작하시기 전에 8년 전에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그때는 영업사원을 했어요. 컴퓨터학원에서. 거기서 제 와이프가 수업을 등록하는데 꽤 비싸게 등록했어요. 몇등이 맞고? 약간. 저 친구가 정말 특이했는데 현금으로 85만 원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연인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친구랑 둘이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연락처를 사진을 보면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예쁜 여자를 골라주겠다. 그 상태에서 저는 화장실에 갔었거든요. 네네.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아, 진짜요? 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시게 되셨어요? 네. 근데 오빠 사장님이 그 친구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손님으로 올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낮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 저의 선택은 아니었고요. 네. 근데 꼭 서서 얘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앉아서 얘기할까요? 이제 뭐 할까요, 우리? 아까 액세서리 다 만드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쁘게 사진 촬영을 하셔서 이제 상품을 들고 갈까. 이런 샘플은 어디서 찍는 게 좋을까? 네. 떼기 또 중요하잖아. 이번에 지금 마침 비가 오니까 비가 약간 손에 떨어지는 느낌을 아,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게 잘 찍. 좋다 좋다. 좋아. 근데 이런 느낌 괜찮다. 우체통 약간 감성. 맞아. 뭔가 편지 꺼내야 듯한. 너무 여기 서 있어요. 좀 약간 좀. 아, 이걸 좀 집어 넣으라고요. 이거 어떻게 넣어? 이게 너무 탁발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넣어? 좋아.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아련하게, 아련한 표정. 고생하셨습니다. 일장입니다. 몇 시간이죠? 6시간 일하겠습니다. 9,000원.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로? 네, 저희는 이제 받아줬어요, 오늘. 제가 안 되는 거 워낙에 좋아하는데 만들면서 돈을 벌 수 있다니까 뭔가 좀 일석이조의 느낌? 형님은요? 나랑은 솔직히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일단 내 동작이 느리니까 다른 선배들 뭐 한 시간에 세네 개 하는데 내가 하나밖에 못하면 그만큼 사장님한테 죄송한 거니까 그건 있었어. 만드는 동안 아무 뭐 생각 안 나고 그냥 이거에만 집중하면서 잠깐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아끼시는 동생 승진 선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승진이랑 함께하는 건 언제나 즐겁고 그 어떤 힘든 일을 하더라도 내 옆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 한 명이 있다면 그 어떤 힘든 일도 재밌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일도? 어. 알겠습니다. 뭐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거야? 그렇죠.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인데 이제? 사장님이 프로포즈를 안 하셨는데 뭐이 김에 그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프로포즈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 하셨어요? 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한번 얘기 낳기 전에 했어요. 제가 그걸 몇 번을 말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도 찾으세요. 고마워. 나와 오래오래 함께해줘. 안 받아도 되나요?